지난 15일 유튜버 유정호의 채널이 베리스토어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해당 영상에 유정호 씨한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댓글을 달아 피해자와 당일 저녁 음성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인터뷰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본인께서 실명 및 목소리 공개를 요구하셨으며 영상 중간중간 첨부된 자료는 인터뷰하신 본인께서 제공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인터뷰를 하자고 마음먹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건데 왜 네. 인터뷰를 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건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제가 뭐 정호를 밉다 이거보다 제가 댓글에 썼듯이 제 스드메 금액이라는 거는 정호도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호가 먼저 스드메 그 금액 얼마예요 누나? 제가 내드릴게요. 이렇게 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됐다. 남한테 그렇게 빚지는 거 난 싫어한다. 라고 해서 이 여윳돈이 스드메에 포함되어 있고 제 결혼식 자금이라는 걸 알아요, 정호는. 그래서 그 비용을 그렇게 했다는 게 저는 괘씸한 거예요, 너무. 네네. 다른 여윳돈이었다면 저는 솔직히 포기했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돈이었다면. 아, 여윳돈이 아니라 이제 결혼 준비 자금으로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돈인데. 네,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남편이 네. 인테리어 일을 하는데 네, 네. 야근을 많이 하고 들어와요. 우리 이 예식비라고 하면서 제가 막 야근하지 말라고 하면 일부러라도 야근을 이제 거부할 수 있는데 하고 들어와요, 일당을. 그 돈이에요, 이 돈이. 그러니까 야근을 해서 어렵게 모은 돈인데 네. 그 돈을 빌려가서 지금 연락 두절이 되었다. 네, 그래서 전 너무 네. 화가 나는 지금. 그러면 유정호 씨하고는 언제부터 어떻게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예전에 웃긴 대학이라는 걸 눈팅만 했었어요. 재밌는 네. 자료들이 예, 그냥 자료만 보고 웃고 그렇게 눈팅만 했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보험 설계사라 뭐 유튜브를 볼 시간도 없었고 그때는 네. 자료들만 몇 개 그냥 소소하게 웃을 수 있는 자료들을 보는 재미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한 몇 년도였죠? 모르겠어요. 한 5년,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 왜냐면은 정호 결혼하기 전이니까요. 예, 그때 정호가 웃대 사람들의 돈을 받아서 암수술을 한 걸 봤어요. 그리고 봉사를 한 내용들을 올린 걸 봤어요. 참 괜찮다라고. 아, 네네. 생각을 했죠. 본인 암 치료가 아니라 그 환자를 도운 거였죠? 암 환자 도운 거였죠? 아니요. 본인 암 치료한 거예요. 대장암을. 우대에서 사람들이 네네. 돈을 모아서 네네. 정호가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예예. 나도 암에 걸렸다. 근데 돈이 없다. 라고 해서 우대에서 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수술비를 대줬어요. 그랬더니 정호가 나 더 열심히 봉사하겠다. 라고 해서 봉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이 너무 이뻐서 개인적으로 개인 기부를 하고 싶다. 네. 라고 했더니 거절을 하더라고요. 거절을 해서 제가 결혼식 날, 정호 결혼식 날 웃긴 대학에서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참석을 하는 친구한테 50만 원이랑 편지를 주면서 이거를 좀 내달라 라고 했더니 정호한테 결혼식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너무 고맙다면서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일하던 곳이 그때 강남이어서 강남에 와서 한번 얼굴 보고 대구에서도 한번 보고 이러면서 친해졌죠. 근데 돈을 빌려주게 된 시기나 네. 그 돈을 빌려주게 된 이유는 왜 빌려주게 된 거예요? 작년 8월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잘 되냐면서 그러면서 누나 저 요즘에 로션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이러면서 아, 자제값이 갑자기 뭐 이렇게 됐다 어그러졌다 이러면서부터 빌리기 시작했어요. 여러 번 빌려줬어요. 10번 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번 넘게 빌려준 게 총 합쳐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총 빌려준 금액은 모르고요. 적게는 뭐 1,200만 원 이렇게도 빌려줬었어요. 정호랑 이걸 하면서 토스를 연동했어요. 제가 신한은행을 쓰고 있는데 이게 100만 원 이상 이체를 하려면은 번거롭잖아요. 번호 입력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토스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스를 연동해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럼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토스까지 가입을 했다. 이 말씀 네. 그 댓글에 달아주신 거 보면은 650만 원 돌려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돌려달라고 말씀하실 거면은 더
많이 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여태까지는 빌려준 거는 다 잘 갚았어요. 네네. 근데 마지막으로 빌려준 650만 원.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5월 28일인데 네네. 스피커폰으로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동호가 보이스톡을 걸었는데 누나 통화 중이시네요. 이렇게 톡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윳돈 있으세요? 뭐 이번엔 뭐 투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저는 그걸 잘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얼마?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나 여윳돈 얼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잔고를 봤는데 658만 원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6월 3일까지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며칠 동안 솔직히 카드 쓰지 사람이 현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그래 8만 원이면 며칠 쓰지 뭐 하고 그냥 탈탈 털어서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미영님께서 쓰실 8만 원 남겨놓고 650만 원 다 빌려줬는데 네. 못 받으신 거죠 650만 원을. 네. 그 전에 막 빌려줬던 거는 다 받았던 거고. 네. 딱딱 잘 갚았어요. 돈을 빌리고 나서 언제부터 그럼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5월 28일날 빌려주고 예. 6월 3일까지 갚겠다라고 고 했는데 네네. 6월 3일 날까지 뭐 돈 들어온 게 없길래 네네. 아 뭐 내일 주려나 보다 했어요. 왜냐면 하루 이틀 늦은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일 주려나 보다 했는데 좀 뭔가 이상해서 제가 6월 4일 날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해서 이상하다 왜 전화기 꺼져 있지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걱정을 했죠 그때는. 그러면은 네. 피해자가 미영님 말고 또 존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느 정도 몇 명이 되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아시나요? 듣기로는 들은 바로는 네네. 20여 명이라고 들었거든요. 에? 20명이요? 20여 명. 예. 그러면은 평균 600만 원이라고만 쳐도 아니요. 근데 제가 이분은 알리지 말아달라 따로 고소를 준비 중이다 하는 분은 몇 천만 원대였어요. 그러면은 미영님이 뭐 제일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잘 모르시는 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유정호님 채널이 네. 베리스토어라는 채널로 바뀌었는데 혹시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정호 어머님이랑 통화했을 때 그냥 폐쇄병동에 가뒀고 네. 앞으로 절대 유튜브를 하지 못하게 할 거다 라고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이게 저 말고도 사람들이 있다면 무릎 꿇고 나와서 진상을 얘기를 하고 잘못했다 하고 열심히 돈을 갚아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사람들이 더 응원을 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유튜브를 하기 시작하면서 애가 이상해졌다면서 안 시킬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유정호님이 네. 미영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고 공개적으로 돈을 다 채무를 변제하고 또 다시 네.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잖아. 그러면은 저 마지막으로 유정호님께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신 이 자리 빌어서 한번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정호야 그 돈이 너도 알겠지만 내 신랑이 인테리어를 하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번 돈이고 누나 돈이면 네가 다 가져가도 그게 천만 원이어도 누나는 줄 수 있는데 누나 신랑이 힘들게 번 돈이고 너도 알다시피 예식을 위한 돈이고 그거를 너가 몰랐다면 그냥 너가 믿고 말겠지만 네가 알았기 때문에 누나 결혼식을 위해서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매일매일 진짜 신랑 얼굴 볼 자신도 없고 같이 살고 있는데도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내가 죄인은 아닌데 내가 죄인인 것 같고 진짜 누구한테 내 지인이 다 고객인데 다 너 잘났다고 너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나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렇게 댓글을 쓴 건 정말 미안한데 너가 핸드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니까 부득이하게 썼으니까 그건 너가 이해 좀 해주고 내 결혼식 비용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누나가 널 미워하진 않을 것 같다. 제발 부탁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아까 유정호 씨 누나분께서 문자 보내주셨잖아요. 네. 거기서는 정신병동에서 이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자에서. 네. 그래가지고 제가 토스 그 내역을 다 보내드렸어요. 믿었던 사람의 최후가 이거냐. 그랬더니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냐.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랬더니 본인도 힘들게 살고 있고 적은 돈 절대 아니다. 최대한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식으로 문자가 다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발 그 돈만 어떻게든 해주시면 저 결혼식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고수까지 가는 일 없게 제발 그 돈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은 그 유정호 씨가 병동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신 거잖아요. 그럼 유정호 씨한테 직접 통화해보신 시도는 해보셨는지? 꺼져있던데요. 아, 전화기가 꺼져있어요? 네, 제가 공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 물밑에서 계신 분들 네네. 나와달라고. 저처럼 이렇게 급박한 사람 아니면은 저 같아도 아 그냥 좋다 셈 치자 착한 일 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솔직히 돈은 빌리고 있으면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아도 만약에 예, 제 여윳돈이었으면 그냥 좋다 생각하자 이럴 것 같거든요. 네네. 제 성격이었으면 예, 그래서